메뉴에서 오브젝트 락 셀렉션 한거 있잖아요. 그거. 자, 예, 머리부터 할 건데 어떻게 작업을 할 거냐면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 사각형 말고요. 라운디드라고 둥근 사각형 쓰려고 그래요. 둥근 사각형은요. 드래그하면 그냥 바로 둥글게 되거든요. 예, 바로 둥글게 되긴 되는데 둥글기는 사실은 클릭하면 되긴 돼요. 클릭하면 밑에 40 머리 써 있는 거 있죠? 뭐 그게 100이면 둥그러지고 뭐 이런 거예요. 예. 클릭하면 숫자 나오죠. 맨 밑에 숫자 만지면 돼요. 뭐 100이면 100 이렇게 해주면 되긴 되거든요. 예,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 방법 말고 딴 방법은요. 어디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게 이제 모눈종이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가 X형, Y형이거든요. 요 지점이. 그래서 X형, Y형부터 드래그를 시작을 하는데 어디까지 드래그를 하냐면 또 여기에도 보면은 여기도 꼭지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만나는 곳이라고 해야 되나? 예, 거기까지를 이렇게 드래그를 일단은 해줘야 돼요. 드래그를 해주는데 마우스를 딱 놓지 말고 쥐고 있으세요. 예, 딱 놓으면은 다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우스를 쥐고 있으면 수정할 수가 있어요. 예, 마우스를 쥐면 수정할 수 있어요. 어떻게 수정하느냐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돼요. 그거 있죠? 그거 있죠? 그 동서남북 화살표 있잖아요. 그거 만져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동 누르면 100%, 서 누르면 0%, 아래로 누르면 자꾸 줄어들고 위로 올리면 자꾸 늘어나요. 둥글기 정도가 증가, 감소 뭐 이런 거죠. 둥글기가 그러니까 화살표 요거를 누르면 둥글기가 100%, 둥글기가 제로, 둥글기가 감소, 둥글기가 증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아웃라인에서 할게요. 자, 원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원형 같은 경우는 원형 도형 툴로요. 중심 부분부터 외곽을 향하여 Alt, Shift, 드래그예요. 네, 중심 부분부터 외곽을 향하여 Alt, Shift, 드래그. 네, 그래서 이렇게 Shift를 만져줘야 정원형이 되고요. 네, 그래서 복사할 때는 또 Alt를 눌러야 되겠죠? Alt 눌러야 복사되고 이제 물론 Shift까지 같이 누르면은 수직 수평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게 돼요. 그죠? 그래서 한번 그거를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계속 뭐 Shift, Alt 막 하는데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일단 Alt가 어떨 때마다 달라지느냐? Alt가 이거예요. 이동을 하느냐? 모양을 수정을 하느냐? 모양을 크기를 변경하느냐? 에 따라서 Alt 기능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Alt 기능이. 그래서 이동 중에 Alt를 누른 채 이동을 하면 복사가 돼요. 기능이. 근데 이동하는 게 아니고 크기를 크게 하거나 작게 할때 Alt를 쓰는 거 괜히.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런 거가 중심이 돼요, 중심. 크기 변형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모양 형성해야 되겠다. 모양 형성할 때의 Alt는 그 중심 기능을 해요. 중심이 생기는 기능이에요.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드래깅 한다.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드래깅을 한다. 예를 들면 사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드래깅을 한다. 드래깅을 할때 Alt를 괜히 썼다. 그러면 Alt는 그 모양 형성 마무리 됐을 적에 거기가 중심이 된다는 얘기죠. 예, 모양이 완성이 됐다 할 때, 예, 거기가 중심돼. 만들고 있는 도중에도 중심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Shift 기능은 무엇이냐? Shift 기능은 무엇이냐?
이동할 때의 쉬프트 기능은 수평이 되거나 수직이 되거나 45도 각도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동을 하고 있다. 괜히 쉬프트 눌렀다. 그러면은 그 복사되는 그것이 복사의 그것이 수평되거나 수직되거나 45도 각도를 유지하는 어떤 제어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근데 모양을 형성하는 도중에 쉬프트 키를 사용하게 되면은 얘는 배율 유지라는 게 있어요. 배율 그러니까 뭐 몇 대 몇 이런 거 있잖아요. 가로 세로 가로 세로 몇 대 몇 이런 거 있죠. 그러한 배율 유지 기능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을 해서 이제 복사를 했단 말이죠. 자, 근데 입은요 그냥 사각형으로 드래그하면 돼요. 입은 사각형으로 드래그, 대각선 드래그하면 되고, 자 몸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시다. 몸체 같은 경우는 이 펜툴로요. 아까 얘기했었죠? 수평 수직 얘기했었죠? 그래서 수평 수직을 이용하려면 시프트 누른 채 펜툴로 지금 뭔가 거꾸로 얘기한 것 같다. 모양 형성. 이때도 돼요. 모양 형성할 때 뭔가 좀 얘기를 잡는. 모양 형성할 때 시프트 키를 사용하게 되면은 수평 수직 45도가 돼요. 자, 지금 해보겠습니다. 자, 모양을 형성합니다. 펜툴로 클릭, 시프트 클릭. 그럼 수직, 수평, 또 시프트 클릭. 수직, 시프트 클릭, 수평, 수직, 계속 시프트 클릭, 시프트 클릭, 시프트 클릭, 시프트 클릭. 수평 수직이 계속되죠? 예, 시프트 클릭, 시프트 클릭. 이렇게 하면은 모양이 수평 수직이 탁탁탁탁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모양 형성 중에 이동 중에도 마찬가지다. 이동 중에도 얘는 수평 수직이 되죠. 이동할 때도 제어를 하게 됩니다. 이동할 때도요.